이번에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너무나 어려운 측면, 상체 근육 측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도형적으로 또 접근을 해볼게요. 눈이 들어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콧대 이마뼈 튀어나오는 거랑 입술, 윗입술이 튀어나온 부분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고요. 코랑 턱이랑 연결이 될때 입술이 다을락말락 하면은 그 비율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턱뼈는 사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턱뼈를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아래턱, 이 설골이라고 하는 이 뼈가 위치하는 곳을 라인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귀 뒤에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에서 흉쇄유돌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슴 근육을 그릴 때 생각보다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좀 코보다 더 튀어나와도 좋아요. 그리고 쇄골뼈는 좀 올라가고 요 위로 승모근이 붙을 텐데요. 가슴이 이 튀어나온 부분보다 등이 튀어나온 부분이 좀더 위에 있게. 그리고 허리는 목 정도까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갈비뼈라고 생각하는 부분 밑으로 복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번 배꼽쯤에서 꺾어주시고, 배꼽은 한 인체에서 1등신, 2등신, 3등신 정도? 그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쇄골 밑으로 삼각근이라고 하는 어깨 근육이 붙고요. 이 뒤에 견갑근이라고 하는 돌기 밑으로 근육이 붙을 거예요. 허리 라인은 내려오다가 또 슬슬 뒤로 빠져나가요. 엉덩이로 갈수록. 배꼽보다 좀 밑에서 상전 장골근이라고 하는 이 골반뼈 있죠. 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도형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리고 외복사근이 옆구리에 이렇게 붙어요. 그 위로는 전거근이 붙고, 그 위로는 광배근이 요 팔뼈로 붙고, 그 위로 이두근이 있고, 삼두근이 있고, 팔꿈치 밑으로 척추수근굴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위로는 완요골근이라고. 이팔 근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날 잡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등과, 좀 엉덩이가 튀어나오게 그랬는데 엉덩이랑 등이랑 좀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얘를 바로 한번 부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들어가 볼게요.
측면이 이제 어디가 얼마만큼 튀어나오고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정면보다 개인적으로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정면은 양옆에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비율을 맞추는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안 그럴 다른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가 뭐 저한테는 그리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눈썹뼈 라인이 뒤로 이렇게 왔을 때, 이 뒤통수가 좀 가장 튀어나온 부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딱 이것도 정해진, 100% 정해진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뒤통수가 얼마만큼 어디가 튀어나와야 하는지. 목 라인을 넣었다가 뒤로 빼주고, 승모근은 너무 티나지 않게. 그리고 이 어깨를 그릴 때, 뭐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쪽은 요 라인을 좀 이렇게 그려주셔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는 라인을 좀안 그리고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슴은 위로 좀 올라가고, 갈비뼈가 좀 나올 수 있고, 이두근, 뒤에 대원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이 있고요. 삼두근이 나오고, 완요골근, 복직근이 그래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인체는 그래도 운동을 어느 정도 이상 해서 근육이 발달된 건장한 젊은 남녀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근육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처럼 마르고 밋밋한 몸보다는 좀 확실하게 표현이 된 체형이 더 좋겠죠. 배꼽이랑 팔꿈치랑 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뭐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말인데, 항상 이쯤에는 어떤 근육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맨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고 시작해라 이 뜻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면은, 항상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것보다, 아, 이쯤에 이 근육이 존재했었지, 이 모양으로 있었지,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엉덩이가 약간 오리궁뎅이처럼 되는데, 그래서 얘를 굴곡을 살짝 잡아주면, 삼각근도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크게 세 개로 나눠지고, 근육이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더 쪼개지겠죠. 이 승모근도 약간 산처럼, 그리고 가슴 근육도 볼륨감 있게. 그리고 팔도 여기는 완요골근 부분을 좀잘 잡아주시고, 다른데도 장근육들이 오돌두돌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를 할 거고요. 저도 이걸 동기부여 삼아서 더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내용이고, 뭐 욕심이 있다면 평생 해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체 드로잉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더 영향을 끼치고 받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지는 제가 더 진행을 해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상황이 되는 한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Good.